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현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신안 임자도에서 매화나무들이 꽃망울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미관을 해치는 양식시설물을 정비한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봄의 전령사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가득 맺혔습니다. 축구장 5개를 합한 면적의 바닷가 정원에 심어진 건 전통 조선 홍매화와 백매화. 수령 50년 안팎의 고목들이 구불구불 길을 사이에 두고 언덕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무의 가치가 100억 원은 좋게 되는 홍매화 정원은 100억 원. 백매화 정원은 향기 나는 흰꽃에서 이름을 따 향설원으로 명명됐습니다. 예,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홍매화들을 한 400여 줄을 심어서 이 가치가 한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다 해서 100억 원이라고 지었는데. 임자도가 홍매화의 섬이 된 건 19세기 조선의 화가 우봉 조이룡에서 착안했습니다. 1851년부터 3년간 임자도에서 귀향살이를 했던 우봉 선생은 조선에서 제일가는 매화도를 그렸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베어질 뻔했던 해남군의 매실농원에서 백매화를 기증받고 진도군에 뿌리 내리던 조선 홍매화를 배에 실어 임자도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작년부터 임자도에 심어진 매화나무는 6천여 그루. 향나무 방풍림으로 매서운 삭풍을 막아주며 애지중지 가꾸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겠지만 우선은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힐링할 수 있는 기운을 얻자. 새로운 섬 고향에서 고목들이 처음 피우는 붉은색, 분홍색, 흰색, 검붉은색의 임자도 매화꽃은 이달 말과 3월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생활자기를 만드는 무안의 한 공장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멈춰섰고 공장은 한 달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비가 폭등해 휴업하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이 도자기를 굽기에 쓰는 액화 천연가스, LNG 요금은 지난 1년 새 두 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가스비 폭탄 이후 도자 산업이 휴업 속출과 대대적인 감원 사태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월 한 1,300에서 1,500 정도 나왔는데 지금 1년 전 대비 지금은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마를 계속 돌린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걱정이 대상입니다,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다른 도자기 공장들도 가스비가 또 인상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푸념할 정도로 가스비 급등에 산업계도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매요금은 지난 3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이 연료용 가스값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대급 가스비 인상과 판매 부진, 두 배 뛰어버린 이자 부담까지 3중 4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도자 산업에 IMF 사태 이상의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점심시간 여수시 여서동 사거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을 아찔하게 지나칩니다. 인도 위를 달리기도 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약속된 시간 안에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 오토바이. 시민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신호 위반 같은 거는 많이 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서.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오토바이 지나갔는데 사람이 여기 있어도 그냥 무작정 클락스 울리면서 지나가고.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만에 2천 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불법 운행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이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700건 이상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그때뿐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절실합니다.
배달 그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동량이 많고 일단 그 불법행위가 증가해서 배달 문화 확산과 함께 급증한 오토바이 난폭 운행. 지난해 전남에서만 이륜차 교통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9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중에도 17%인 76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공항마다 관광을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탈자 급증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 KETA 적용이 면제됐다 다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인천이나 김해 같은 데서 넘어오는 게 25명이나 7명 넘고 2명 넘고 4명 넘고 이래요.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사라진 태국 관광객들도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입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유치했고 홍보했던 전세기 관광 상품이었던 만큼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았던 전라남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원까지 줘가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일이 불법 체류자 내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창구가 돼버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확인된 것만 41만 1,2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법무부는 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의 잠적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각 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고된 이탈에도 관계 당국들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무사증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을 먼저 하고 베트남을 뒤로 했던 것도 이 베트남 그 이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순서를 좀 법무부는 전자여행 허가와 입국 심사 강화를, 전라남도는 여행사 관리 강화 등을 말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장을 걷는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봄이 온 듯한 포근한 날씨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간식을 먹는 이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진짜 따뜻해요. 구름 하나 없고 완전 맑아서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꽁꽁쌈에도 칼바람이 파고들었던 1월 설 연휴 한파 때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 여수의 최저기온은 영하 11.4도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1942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광양도 같은 날 영하 12.9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이 시설 농가는 2023년 1월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정도입니다. 24시간 난방을 돌려도 적정 온도를 맞추기 어려워 애호박 생산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난방을 아무리 떼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작물이 시들고 병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파가 너무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적항도 안 좋고 그 또 상대적으로 유류비는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우리 시설 채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월 광주 전남 날씨는 춥기만 했던 게 아니라 변덕도 매우 심했습니다. 13일 여수의 최고 기온은 아열대 지역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18.4도까지 올랐는데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의 1월 중순에서 하순의 평균 기온 하강폭은 21.7도로 1973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우랄산맥 부근에서는 기압능이, 동시베리아에서는 찬 기압골이 발달하여 기압능의 풍하측인 우리나라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1월 기온 변동폭이 컸습니다. 기상청은 1월과 달리 이번 달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청정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감싸는 가망만 앞바다. 여수시 웅천지구와 소호동에서 보이는 가망만 앞바다는 남해안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에서 바다로 불과 1km만 나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백여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어지럽게 바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합과 굴을 양식하는 폐류 양식장입니다. 이 폐류 양식장은
20여 년 전부터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생존권을 주장하는 지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민선 8기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내건 여수시가 다시 한번 가망만의 어권 양식 시설물 정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행정 절차들이 있어서 심의 일정 이런 거 다 끝나고 나면 한 상반기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여수 가망만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경도, 웅천, 소호 요트장 등 시설을 활용한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객관적,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을 진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양식 시설물의 정비가 타당한지 안한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그 어업권 존치 여부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포함될 양식 시설물 정비 구역 면적만도 3,800여 헥타르 면적에 4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막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현재 어림 추산되는 보상가액만도 800억여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실무 논의 단계에서 진통만 거듭하다 좌초됐던 여수 가망만 어업권 양식 시설물 정비사. 해묵은 어민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